오늘은 몇 페이지가 되나? 64페이지. 64페이지. 네. 자, 출발해 주시죠. 송도 유경전자 백두고우한라 부양기자 재산 기기신호기우 유명계승후세. 예, 수고하셨습니다. 끝! 예. 자, 동그라미 1번만 송도 근데 유가 나오네요, 그죠? 특수동사 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경전사 여기에 주어지요. 유야 독서. 그러면은 밭을 가는 사람이 있었다. 어디에? 송도에. 수업하고 있어. 송도에 밭을 가는 사람이 있었다. 무슨지가 좀 있다. 요거는 전치사 플러스 전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개그. 요거는 주어가 뒤로 있잖아. 주어. 여기 설명을 일형식이겠지. 그렇죠. 동그라미고 백두. 이건 백두산이에요. 산인데 산이 생략돼 있지, 그죠? 백두산. 그다음에 고, 우, 한라. 이것도 한라 산이겠지. 보시면은. 백두산 높다. 요거는 우는 비교 무엇보다 은하 호를 써도 되죠. 한라산보다 전치사 플러스 체어 요 격입니다. 높다 형용사가 이거 설명으로 써있네, 그죠? 백두산이 주어 이런식. 백두산은 한라산보다 높다. 그 다음에가 동그라미 3부 보면은 북 양. 그 다음에 기자 재산. 양 A, B. A에게 B를 양도하다 또는 뭐 양보하다. 사회식이죠. 사회식이죠. 아버지가 양도했다, 양도한다 설명은 아들에게 묘실지는 전치사 어가 있는데 생략되어 있죠, 그죠? 네. 여기 M2. 목적, 재산을. 원래 이렇게 쓸 수 있고, 그죠? 또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아버지가 양보했다 이런 거 같고 요건 이제 아들이 자식이 문제 나는데 재산이 문제 나는 거야. 누구한테? 그 자식한테. 그러면 이때는 어를 써줘야 돼. 뒤에 가서 지금 기자. 근데 요거를 앞으로 내면은 어를 생략해 버리고 일반적으로 생략하고 재산 지금 여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어쨌든 둘 다 사형식으로 그럽니다. 주어 설명어 목적어 개그 이런 걸 사형식. 그때 사형식에 쓰이는 설명어는 수요 동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수요 동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3번 기 부 아 기 기 아니요 3번이 아 맞죠. 4번인데 4번. 네, 기기 네. 신 어 기우 이렇게 띄었으니까 좀 보이죠? 그는 네. 이때 그는 요는 그 인칭재무사 거. 요건 기는 우리가 편지를 붙이다 발송하다 보내다 붙이다. 신은 요 편지 요거는 그 친구, 요때는 그의, 그의 친구에게.
그럼 요거는 저은. 요것도 B, A, B에게. A를 B에게 붙이다. 사형식이. 편지를 친구에게 붙였다. 요것도 친구를 앞에 놓으면 어떻게 되죠? 기 되고, 그거를 빼고, 그죠? 그죠? 기우만 써죠. 그죠? 기우만 써고, 그 다음에 신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5번. 그 위명. 자, 위 간체 명. 그 다음에, 개성. 그 다음에는 이제 후세 위명 위대한 이름 요거는 파동사 되면 계승하다 자동사 되면 계승되다 이제 과거 계승되었다 어디 후세에 요것도 어가 생략됐지요 그렇죠 생략됐지 요것도 뭐 후세 이건 개거 설명어, 위대한 이름이 설명어, 계승되었다가 아, 주어, 설명어, 이런 식이네요, 그죠? 자, 2번 약비 고, 약비 오, 고인호 여역유 손호 천하 하처 무얼 오여여 부려야 차위 지기자 사 수위 세월 무정 네, 끝 끝 약 비 그 다음에 오 오인 약 포 이래다 자, 이 약하는 거예요 만약도 되지만은 또 너 인치 너 그거는 아니다 지정사지 그죠? 네 지정사 아니다는 보호가 뒤에 온다 그랬지 그죠? 네 요거는 고인한 거 이거 뭐예요? 죽은 사람이 고인 거 이거 친구 나의 친구 오지 고인 나의 친구 근데 뒤에 보니까 포가 있어요 여기 어문 종결사 또는 반어 종결사 그러니까 이 문장은 어문문이나 반문을 해석해줘야지 너는 내 친구가 아니니? 이런 거 그냥 단순한 거고 너는 내 친구가 아니더냐? 이렇게 반문 당연히 친구를 이렇게 묻는 반문식으로 할 수 있지 그래서 이거는 여기 조어 그죠? 여기 아니다가 설명어 여기 보호지요 보호 무엇을 네. 보고 이 형식이죠. 그다음 여 그다음에 여 그다음에 유 소문 그다음에 뒤에 보니까 코가 있어요. 자, 여 이거 너죠, 그죠? 네. 여 이거는 뭐뭐도 또한 너도 또한 동사. 요 특수 동사니까 여기 주어겠네, 그죠? 들은 바 들은 바가 있다 들은 바 주어죠, 그죠? 너도 들은 바가 있다. 이렇게 하면 최대한 서술이 코가 있어, 그죠? 네. 여기 마찬가지로 어문 종결사나 단어 종결사. 어문을 해석하든 반응을 해석하든 해줘야 되겠어 너도 또한 들은 바가 있지 않니? 너도 들은 바가 있느냐? 너도 들은 바가 있느냐? 요거는 어떻게 주어? 주어가 있고 이것이 뭐예요? 들은 바가 이 전체가 실제 보면 너도 들은 바가 있다 전체가 이거 뭐야 이게 설명어예요 그죠? 설명어 안에 또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문장을 우리가 종속절이라고 그랬고 이런 것도 포유분이라고 합니다. 다음 3번 5번도
결혼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오, 왜 했어요? 했는데. 아, 동그라미 3번 했지요? 동그라미 3번 하신 차례 이번에 동그라미 3번 할 차례예요. 할 차례죠, 그죠? 그러니까 천하 그 다음에가 하처 큰 3번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예, 5월 요거 천하 하시고 하처 어느 하, 어디 하, 어느 곳, 어디죠, 그죠, 어디. 하처. 천하의 어디. 무. 없다, 어둡소 형사세. 이게 좋았어요. 달이 없다.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천하의 어느 곳에도, 네? 천하의 어느 곳에도, 천하의 어느 곳에 하는 어가 이제 생략되어 있죠. 천하의 어느 곳에도 달이 없다. 이렇게 그냥, 소술용을 할 수 있고요. 이게 하처 하는 게 어문 형용사잖아요. 그런 어문 형용사가 어떤 문장이니까 어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고. 천하 어느 곳에도 달이 없더냐? 그럼 달이 없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요거는 앞에 이게 전체가 이건 개그고, 그죠? 요것이 설명하고 요게 주어지요. 이형식이에요. 앞에도 긴 거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오 그 다음에 여 또 여 그 다음에 불 이 불자를 썼어요 그죠? 불 여 야 이거는 요거는 엔드 나와 너 여는 엔드에 나와 너 너 불려 불려 요 불려 그리고 요거 많이 보셨죠? 불려 네 불려 또 약겨라 그럽니다 뒤에 그만 못하다 요게 지금 생략되어 있어요. 그 사람 하는 것, 피. 생략되어 있어요. 피. 너와 나는 그만 못하다. 야는 서술인 경우사죠. 판단 결정, 단지 어디로 주는 거고요. 어, 요, 요 하는 거, 이게. 나와 나 이게 주어. 뭐뭐만 못하다 설명어. 이 설명어 뒤에는 어떻게? 뭐뭐만 못하다. 예를 들어, 이거 보고 온다 그러지. 보고, 그치? 보고가 생략되어 있어요. 이 형식은 뭐예요? 우리 교재법을 뭐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요. 우리 교재는 이렇게 놨어요. 나는 네가 그만 못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열을 갖다가 인정한다. 이렇게 놨는데 뭐 이렇게도 해석했겠지만 나와 너 이게 적절하지 않겠나 싶어요. 자, 5번 4 그 다음 위, 지, 기 자 그 다음 사 이게 삽입이 되어 있어요 위, 지, 기, 지, 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갈로 묶어 놓으면 쉽죠 그럼 안에 또 삽입이 되는 거 뭐 위는 뭐랄까 위하여 그죠? 지는 알다가 안 됐든 알, 아, 두다 귀는 자기 자신 그러면 지기를 나를 알아주는 자 지기자 나를 알아주는 자를 위하여 나를 알아주는 자를 위하여 사 선비는 그죠 뒤에 죽다 나와 있죠 이런 식 문장이 있어요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위하여 죽는다 자, 나를 알아준다. 지금 방금 요거 나왔었죠? 지 일어나지겠죠? 네. 자, 기가 아니고, 이 자를 쓰고 싶어요. 자기 자식이나. 네. 그럼 어떻게 일반적으로
어떤 자를 앞으로 내시 자아치 이래 되지 그죠? 시작. 근데 길을 썼어요 그죠? 길을 썼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길을 썼을 경우에는 뒤에 놔도 되고 지금 또 앞에 놔도 되고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가 6번입니까? 네. 6번. 6번 보겠습니다. 수. 그 다음 위. 세월. 무정. 자, 우리가 A를 B라고 말하다 한다. 이 말하다 뜻을 가지는 건 많이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A를 먼저 놓고 B를 줬어. 말하다 먼저. 좀 대표적으로 위가 있어요. 위. A, B. 은. A, B. 또 말하다 또 뭐 있습니까? 도어도 있고. 또 기억나는 게 있나요? 운 있네요. 운 말하다. 또 말하다 뭐 있죠? 상황이 안 나죠. 이렇게 A를 B라고 한다. 이렇게 A를 하는 게 문제다. 라고 한다는 B라고 뒤에 가요. 이런 문장을 미등식에 오행식이라고 했어요. 오행식. 요 앞에 목 들어오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세월을 무정하다고 말한다. 누가? 의문명이지. 의문사지. 누가? 말했느냐? 세월을 무정하다고. 오행식. 누가 세월을 무정하다고 말해? 또는 누가 세월이 무정하다고 말했나? 그렇게 해서. 자, 3번. 불이 가사 무신, 아공 불가 듣지, 적공 지, 타 불타, 특, 영, 영아, 시이, 사, 독, 당, 차련, 연즉, 피, 개비여. 끝입니까? 네. 3의 1번, 불. 이가, 루, 심. 요 이가도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는 때문에. 가, 집안 때문에. 네, 불루시에. 불은 번거롭게 하다. 애쓰다. 마음을 애쓰다. 여기 설명어 심이 목적이 되는 거죠. 마음을 번거롭게. 불이 있으니까 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 불하고 후하고 합해가지고 하나의 문장 성부를 본다 그랬죠? 앞에 조동사. 그래서 집안 때문에, 집 때문에 마음을 번거롭게 하지 않는다. 마음을 애쓰지 않는다. 잘 보세요. 네. 잘 보세요. 네. 네. 이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라. 이게 너무, 응?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 진정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아공. 아. 공, 그 다음 이제 불가득지, 불가득지. 아, 나는 공, 뭐뭐를 두려워한다, 염려한다, 걱정한다. 공은 뭐 두려워한다도 있고 걱정한다, 염려한다. 불가득지를 이거라는 거죠. 불가득지를 을 두려워한다. 이게 전체가 목적이에요. 그치? 상식 문제고 요 안에 또 따지고 보면 문장 안에서 불을 따지고 보면 요거는 할 수 없다 제품이다. 자, 덕 뒤에 보니까 지란 대명사 처음이 왔어요. 이렇게는 손에 넣었다 얻다 이럴 수 있고 그것을 얻다는 거죠. 그것을 얻을 수 없음. 목적이니까 명사형으로 해야 되죠. 명사형으로 없다 해서 없음을 그것을 얻을 수 없음은
허물지 않음을 나는 두려워하지나 걱정한다 이러면 삼중문장인 거. 그다음에 3번 적공. 자, 즉 간체 이렇게 적공. 그다음에 집탑. 그다음에는 불탑. 적 쌓탑. 공. 공을 쌓탑. 이거는 공을 쌓은 뭐뭐한 관형사. 공을 쌓은 탑. 이게 주어. 이거는 무너지다. 불타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설명. 공을 들인 쌓탑은 공을 쌓은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다음에 4번 톱. 그 다음에 여, 영, 아, 영, 아. 어린아이죠? 영, 아. 어린아이. 네. 영, 아. 그 다음에 희, 희, 간체.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턱. 이때는 다만. 이때 다만이라고 했어. 누구와 전치사지요. 누구와 더불어. 어린아이와, 그거 삽입이에요, 삽입. 어린아이와. 희, 놀다. 이가 있으니까 뭐뭐 뿐이다, 그죠? 이는 한중용사. 그래서 놀았을 뿐이다. 다만, 어린아이와, 어린아이와 놀았을 뿐입니다. 그 뒤에 있는 게 한중용사지? 뭐뭐 뿐이다. 다른 게 뒤에 있다고. 지금도 우리 영화란 말을 어린이를, 어린아이를 죽였을 때 이런 거는 영아 살했잖아. 영아라 붙여. 영아 살했지. 중복장. 그 다음에 5번 사. 아. 독. 그 다음에 당. 차병. 자, 4, A, B, 사형이 있죠, 그쵸? A로 하여금 B하게 하다. 또는 A에게 B하게 하다. 이거 복은 홀로, 나에게 홀로, 나에게 홀로. 당은 어떤 일을 당하다는 게 있죠. 이를 만나다 당하다. 그때 마땅하다는 뜻이야. 차는 이것 이. 변은 변고. 우리 사고 변고. 이 변고를 당하게. 나로 하여금 이 변고를 당하게. 차가 있습니다. 당하게. 요건 실제로 나에게 하는 어라는 것이 여기 있었어요. 요거는 문법적으로 해야 좀 개그라 그래요. 어가 생겼대. 그래서 사자. 조동사하고 당자하고 합쳐가지고 하나의 문장 성분을 본다 그랬지. 사가 조동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하고 당하 합쳐가지고 설명어 이 병고, 병고를 해서 먹죠. 삼행시 문장이죠. 주어가 생겼다. 삼행시. 자,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6번은 영적. 영적. 피. 개. 비. 그 다음에 여. 이런 말씀이에요. 자, 영적. 그러면. 그죠? 연적. 그러면, 그렇다면,
그러하게 이제 그렇다면 피 피는 좀 뭐겠어요? 저것 물건 없으면 저것 사람으로 하면 저 사람 또는 그것 그 사람 그것 저것 걔는 모두 요거 예 요때 비는 지정사가 아니에요 명사로서 있어요 잘못 우리 잘못 봤다 했죠 요는 보면 실제 치가 이렇게 요거 걔가 이렇게 삽입되어 있고 저 사람의 잘못이냐 모두 저 사람의 잘못이냐 저것의 잘못이냐 요게 이다라는 거는 그냥 설명으로 다 쓰인 거죠 그렇죠? 이다에서 제가 의냐 하고 지금 업무를 했어요 왜 업무를 이 여 때문에 그래요 여. 여 끝에 보십시오 여 있죠 여 네 여. 이때 여는 의문종용사예요 의문종용사 그래서 업무를 했어요 그런 즉 모두 저 사람의 잘못이냐 혹은 저것의 잘못이냐 이렇게 의문종용사 했습니다 4번 추풍기 묵은비 부여 천모 여지 교토사주 구펜 수류습 화치조 아승마 이귀가 금소 거수 혈처 뭐 안 나오네? 응? 끝이 아니야. 끝. 그치. 이게 되게 발음이 어렵다. 자, 초풍. 겨혈. 혈. 명혈. 띄어쓰기는 잘 못해서. 네. 자,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할게 이게 백문은 안 하고 백문 쭉 붙여서장 여러분 필요한 데 띄우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대면 하시는 분이 들어올 것 같아요. 백문, 추풍기, 그 다음에 백운, 비. 자, 추풍, 가을 바람이죠. 앞에서 꾸미죠, 그죠? 이런 거 알죠, 그죠? 가을 바람이 일어나다. 일어나니. 뭐뭐 하니 있어도 되고 또 걸어서도 되고 그죠 백군 흰 구름이 이때 비는 나고 날아 날아 간다 이렇게 하면 좋겠죠 이게 설명은 아 주어 이게 설명이죠 일형식 문장과 일형식 문장이 접속사로 연결된 연합문 그죠 연합문 앞에 거를 선행절 뒤에 것을 종결절 접속사 앞에 것을 선행절 문장을 읽는 선행절 뒤에 것을 문장을 설명해주는 종결절 이런 문장을 연합문 자 2번 부모 부 여 천 다음에 모 여 지 부 아버지는 여 모모와 같다 모모 같다 나치겠죠 요든 약이든 사 또 유도 있어요 그죠 뭐뭐 같은 거죠 이런 걸 뭐뭐 같다라는 이런 거는 뒤에 보호를 취하는 보호를 취하니까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불완전 자동사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불완전 그래서 아버지가 주어 뭐뭐 같다가 설명어 뒤에 하늘이 보호죠 이 형식 문장이죠 아버지는 하늘과 같고 뭐뭐 하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죠 엄마는 여 땅과 같다 그랬죠. 엄마가 주어 여가 같다가 설명어 땅이 보호가 되는 거죠. 자, 이 형식 문장과 이 형식 문장이 접속사로 생략됐지만 접속사로 연결된 연합문. 다음 동그라미에서 한번 교토 교토 사 그 다음에 주구
팽, 교, 교활하다, 교활, 교활, 활기죠? 네. 교활. 교토, 교활한 토끼. 네. 죽다. 그다음 주 달리다, 뒤쫓다. 달리던 개, 달리던 개가 팽. 팽은 쌈다. 원래 타동사는 쌈다. 이때는 피동이 되었고 삶아지다. 삶아지다. 자, 해석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교활한 토끼가 죽으면 이래지, 그죠? 또 죽은 뒤에, 그죠? 면. 저기다 이제 죽은 후에, 이후. 위에는 달리던 개. 교활한 토끼를 쫓던 달리던 개. 쫓던 개가 삼겨진다. 그럼 교활한 토끼가 주어 죽다가 설명, 이런 식 문장이 왔대. 뒤에 거는 달리던 개 주어 삼겨진다, 삶아진다가 설명어. 일형식 문장을 이런 식으로 열한문이죠, 그렇지? 앞에 단문과 뒤에 단문이 접속사로 연결된 열한문. 앞에 접속사 앞에 있는 절을 선행절, 뒤에 있는 절을 결과절. 열한문에서는 앞에 문장, 뒤에 문장을 접속사로 연결된데 접속사를 되게 다 생략해버린다. 그 다음에 4번 수류. 그 다음에 가보면 섭. 저절 섭자죠. 자, 네. 저절 섭자 간체. 네. 그 다음 화, 취. 그 다음에 조, 마르다. 자, 같이 보시면은 물은 주어, 그죠? 네. 물은 류 흐른다, 흘러간다, S 주어 흐른다 설명어. 섭, 이거 뭐래? 졌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 흐른다, 이 가보는 거지. 젖은 대로 흐른다는 거 아니에요? 젖은. 그걸 유념을 해야 돼. 뒤에 채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젖은 대하고 이런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또 젖은 곧. 그 다음에 어로 한 것도 붙여야 되죠. 여기 생략. 이러면 개그를 나왔죠. 그렇죠. 생략된 게 잘 보여야 돼요. 물은 저전대로 흐르고 접속사 생략되어 있죠. 그렇죠. 불은 이게 주어, 그죠? 불. 지 나아간다 설명어. 어디로? 이거 마르다. 마른 대로겠죠. 이것도 명사형으로 마른 대 하고 마른 곳 또는 대나 곳을 붙이고 또 로 하는 이것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 상황. 이것도 개그죠. 그래서 오늘 일형식 문자가 일형식 문장이 접속사로 연결된 연합문이죠. 그 명사형 다시 말씀드렸는데 이제 한문을 보면은 동사나 형용사 지정사야. 근데 이것이 주어나 주어 또는 보어나 목적으로 쓰여질 적에는 그 동사, 형용사, 지적사를 명사형으로 해서 해석을 해주는 게 좋다 했죠. 그래서 명사형으로 되는 거는 기라는 말 붙이기도 하고 있고 때, 또 원인, 방법, 경우, 문명으로 적절히 붙여야 됩니다. 자, 5번 성 마. 그 다음에 이건 친절하게 이를 붙여줬네. 접속사. 그 다음에 귀가. 이거 보세요. 나는 주어, 그죠? 타다, 말을 타다. 나는 설명어, 목적어. 삼행식이 되겠지. 나는 말을 타고. 이건 살려줬네. 접속사. 이건 돌아간다. 어디로? 집으로겠죠. 집으로. 집으로. 생략되어 있죠. 집으로. 집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개고로 쓸 수 어떤 방향을 했던 또는 우를 수도 호를 수도 이게 많이 생략돼요. 그죠? 딸랑지 명사 혼자로서 그냥 지원이 역할을 해버립니다. 요 뒤에 거는 뭐예요?
일형식이죠. 앞에 거는 3형식이고 뒤에 거는 주어가 생략 때 설명 하나만 있잖아요. 이것도 연합니다. 그 다음이니까 동그라미 몇 번. 이거는 뭐죠 이거는? 세금. 세금. 그 다음에 세제수. 간체 점 두 개는 이렇게 뒤끝 안 쓰고 이게 아, 숫자예요. 소자 안 쓰고 금자 바로 쓰신 거예요? 소, 소자네요. 아니 금소 금소, 금소 아니 소, 여기는 차례가 금, 세집 소. 아, 아 소스 아니에요. 네, 순서대로 안 나가시네. 내가 잘못 순서대로 안 나가시네. 자, 소. 소, 요 과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그. 그 다음에가 수. 그 다음에 혈. 자, 요거는 뭐죠? 새, 날짐성. 새라고 그러죠. 요거는 둥지, 산다. 가보세요. 새, 보면은 새는 둥지에 산다. 아, 네네. 그건 원래 생각하면 둥지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개그죠. 개그가 300개 있어요. 새는 둥지에 산다. 그 다음에, 짐승은 구멍에 있죠. 구멍에. 구멍에, 이때 차는 살다예요. 그때 산다. 굴에서 산다. 그럼 요거는 주어. 이거는 개그니까, 그죠? 이건 문장, 형이 안 들어가서 산다. 짐승은 산다. 구멍에 산다. 일형식 문장이죠. 요 접속사가 있죠, 그죠? 생략돼 있죠, 그죠? 새는 둥지에 살고, 짐승은 구멍에 산다. 연합니다. 이거를 원래 하는 그대로 뒤에 거 생각하고 앞에 거 보시면 원래 우리가 나는 옛날이지만 문장을 쓰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치? 문장을 원래 문장을 쓰는 순서로 하면은 검을 쓰고 그 다음에 글을 써야 돼요. 그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 그렇죠? 하고 그 다음에 둥지니까 어소 이래야 됩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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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야 된다. 그럼 요거를 도치를 시킨다 하면은 네. 금 요거를 그 앞으로 오는 거죠. 도치를 시키니까 어소거 이렇게. 그런데 도치를 시켜야 이것부터 생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남는 것이 금과 금 남는 거예요.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뒤에 것도 혈인 거 금. 다음 아 여기까지만 좀 끊었다가 하겠습니다. 지금 몇 분이야? 40